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 시음을 할 거예요. 오늘은 체코의 필스너 라거인 필스너 우르켈과 미국식 페일 라거인 버드와이저를 비교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라거로만 비교 시음하는 특집이네요. 네. 다들 미국의 버드와이저는 잘 알고 있는 맥주죠? 약간 근데 맥주의 약간 상징 같은 거잖아요. 외국 맥주 얘기하면 꼭 나오고. 예, 그 워낙 세계적인 맥주라 어디를 가든 간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한 번쯤은 마셔봤을 맥주일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도 한번 시음을 해볼까요? 네. 이거 버드와이저 먼저 드시죠. 이건 익숙한 맛이에요. 어제 밤에 먹던 맛. 이거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한테는 마시기 되게 편한 맥주인 것 같아요. 익숙한 맛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색상도 그렇고 색상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비교 시음하면은 오늘은 차이도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둘 다 밝은 금색 라거에 속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뭐 아주 쉽게 구분하지는 못해요. 버드와이저라고 하는 맥주는 보통 페일 라거 혹은 아메리칸 라이트라고 불리는 맥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필스너 라거 맥주에 관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필스너가 밝은 금색 라거 맥주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게 미국까지 건너갔고 이후 산업화가 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들의 국가에서 이제 신생 양주장, 그곳들의 신생 양주장에서 금색 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한창 재밌어지는데 막 그때 막 끝내셨잖아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그 뒷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필스너 라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였지만 네. 머지않아 좀 더 순한 맥주를 만드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필스너가 이제 그 특유의 씁쓸함이 생겼을 당시에는 단속성이 강한 어두운 맥주들 네. 뭐 포터 스타우트 같은 약간 이런 거랑 차별화가 되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후에는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층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형 맥주 회사들은 필스너를 바탕으로 더 쉬운 라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넣은 게 이제 페일 라거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일 라거는 각 국가의 맥주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 하는 양주장들이 이제 큰 양주장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맥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됐어요. 금색에 청량하고 가볍고 쓰지 않은 호프집 맥주.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약간 그쵸, 그냥 그런 우리가 느낌. 맥주라고 생각하면 딱 그 떠오르는 그 맥주가 페일 라거예요. 편하게. 예. 그래서 페일 라거에 해당하는 유명 브랜드들 제가 읊어보면은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금색을 띠는 맥주는 전부 다 페일 라거 타입이에요. 카스? 하이트, 오비, 맥스, 피츠, 클라우드, 이제 새로 나온 테라도 페일 라거. 테라도. 예, 페일 라거예요. 외산으로 가면은 일본의 뭐 아사히, 삿포로, 기린, 미국의 버드와이저, 밀러, 멕시코, 코로나, 중국 칭따오, 하얼빈, 예, 뭐 많아요 다. 엄청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하세요? 뭐 유명한 맥주들이니까요. 아, 진짜 신기하다. 편의점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유럽의 하이네켄이나 뭐 칼스버거, 스텔라 아르투아 이런 것들도 다 페일 라거이겠네요. 뭐 그건 조금 애매해요. 사실 이 페일 라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밝은 라거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페일 라거를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이제 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언급하신 제품들 같은 경우는 라벨에 이제 필스너를 해놓아서 드러내는 제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칼스버거 같은 경우는 필스너라고 써놨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유로 페일 라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곳들도 있는데 어떤 데서는 그냥 필스너로 분류하는 데들도 있어요. 반면에 독일이나 체코는 여전히 대중 라거가 필스너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걸 필스라고 줄여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크롬바커 필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조만간 또 시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일 라거 위주로 마시던 사람들이 독일이나 체코 라거를 마시면 씁쓸하고 진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필스너라서 그런 거예요. 뭐 일본의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에비스라는 맥주 또 아실 텐데 네. 이게 필스너 느낌을 내려 만든 맥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사히나 삿포로 등에 비해서는 좀 더 산토리라든가 에비스가 진하고 쌉쌀한 느낌이 강한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필스너랑 페일 라거는 약간 좀 뭔가 비슷한데 좀 달라요. 아 그러면 쓴맛과 풍미를 종합해 보면 페일 라거는 좀 극량급 금색 라거고
필선은 중량급 금색 라거로 봐하면 될까요? 금색 라거 카테고리 안에서 풍미로만 따지면 그런데요. 말 그대로 금색 라거 안에서만요. 근데 둘 다 대중적인 라거라서 우리가 예전에 시음했던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든가 IPA 비한다면 갑자기 불현듯 둘 다 경량급이죠. 거기에 비한다면. 그러면은 페일 라거는 시음할 때 어떤 맛이 좀 포인트예요? 이게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 사실 맥주에는 스타일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 예, 그게 대표적으로 BJCP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추후에 다시 여기서 언급을 할 건데 예를 들면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IPA라고 하는 맥주가 성립이 되려면 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있는 거예요. 뭐 쓴맛인 IBU는 한 50은 돼야 되고 호피향도 가득 있어야 되고 홉도 많이 써서 씁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반면에 스타우트를 보면은 도수는 한 6도 정도 되고 검은 메가의 탄맛이 나야 되고 뭐 약간 달짝지근한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페일라거 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홉을 많이 쓰게 되면 맥주가 IPA처럼 써지고 향이 많이 나겠죠. 네. 그럼 홉의 풍미를 많이 자제하라고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대중 페일라거는 대중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써서 많이 못 먹잖아요. 못 먹죠. 예. 그리고 메가 풍미가 강하면 맥주가 달아지고 무게감이 생기죠. 네. 예. 그럼 우리가 호프집에서 막 이렇게 두 잔, 세 잔, 네 잔 임페리얼 스타우트 그렇게 못 마시잖아요. 절대 못 마시죠. 장사가 안 되겠네. 전 안 돼요. 전 안 돼요. 예. 그래서 메가 풍미도 자제하라고 나옵니다. 단맛이 없어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효모는 라거다 보니까 우리 맨 첫 시간에 마셨던 밀맥주처럼 효모 발효 맛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하면 페일 라거는 맥주의 주된 맛인 홉맛, 메가 맛, 효모 발효 맛이 극히 낮거나 없어야 성립이 되는 맥주예요. 예, 그래서 한평생 페일라거만 마시게 된 소비자들, 사실 대부분의 맥주 소비자들이죠. 그렇죠. 예, 맥주에서 내가 맛, 효모 맛, 혼맛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맥주 맛을 표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예,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수제 맥주에서 이제 수제 맥주를 어쩌다 접해가지고 호비 강조된 IPA나 네. 혹은 메가 강조된 스타우트를 마시면 네.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홉맛이라든가 메가맛이라든가 발효맛 등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낯선 분들은 수제 맥주를 약간 독하다, 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쓰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수제 맥주에 대해서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시는데 이게 물론 처음부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럼 원장님, 페일러거는 그러면은 안 좋은 맥주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페일러거도 맥주의 한 장르로 존중을 받아야 될 맥주거든요. 근데 다만 맥주 스타일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존재해요. 근데 이제 대기업 독점 맥주 시장에서는 네. 페일라거 하나의 스타일만 고를 수 있게 했다라는 게 그 시장을 형성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몇몇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페일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예. 혹시 MC 조님께서는 저 이미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원체 유명한 이미지니까요. 한번 보긴 했습니다. 이 맥주 스타일 맵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맥주계에서는 꽤 유명한 이미지예요. 그래요? 예, 이게 맥주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껏 마셔봤던 뭐 필스너, IPA, 스타우트, 바이젠, 페일에일 이런 것들이 각각의 맥주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사히, 하이네켄 이런 거는 스타일이 아니고 브랜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다수의 맥주들은 맥주 이름이 브랜드명 플러스 스타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기네스 스타우트, 크롬바커 필스너, 파울라노 헤페바이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맥주라도 우리가 맥주 스타일을 알면은 대강 그 맥주의 맛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예로 한국 음식의 찌개로 예를 들면 이게 찌개 스타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많죠. 네. 근데 이게 많이 먹다 보면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각각의 찌개가 어떤 맛을 낼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알죠. 예. 그러면 또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거나 빼는데도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예. 더불어 경험이 생기면 디테일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와 부대찌개가 비슷한 베이스인데 네. 부대찌개에는 꽁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들어가면 안 되죠. 이상하죠. 어색하죠. 안 되지. 햄이 들어가죠. 햄.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네. 그래서 맥주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맥주 스타일이 약 100여 개 가까이가 있는데 네. 라거 쪽에 한 40개 들어가고요. 에일 쪽에 한 60개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 예. 그래서 그 맥주 스타일 맵이라는 게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가 에일 라거로 나눠지죠. 그래서 네. 그 투축을 기반으로
각각에서 파생된 원 하나하나가 이제 스타일인 거죠. 근데 저기 네. 라거에서 파생된 노란색으로 칠해진 원 보이나요? 저게 페일 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라고 알고 있는 그거죠. 바로 이 그것들. 예. 근데 네. 맥주 스타일이라고 하는 넓은 우주에서 봤을 땐 네. 페일 라거는 그냥 라거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맥주 시장, 수제 맥주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시장에서는 페일 라거 이외에 다른 98가지의 맥주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만날 기회조차 없는 것이었죠. 정말 엄청 많네요. 네. 뭐 내 라떼 같은 이야기하면 우리 때는 네. 오비 맥주. 오비 맥주? 카스 이것도 없어서 오비 맥주, 조선 맥주 들어봤어요? 조선 맥주? 못 들어봤어요, 진짜. 그러다가 언제요? 이제 화이트가 나왔거든. 참 옛날 일이었는데. 아무튼 1980년 전까지 미국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이 버드와이저와 같은 대형 라거 맥주 회사들의 맥주들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이제 1980년에 소규모 양정법 개정 이후로 신규 수제 맥주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신생업체들 입장에서는 잘 팔린다는 이유로 페일 라거를 비슷한 걸 만들면 기존의 대기업인 버드와이저하고 경쟁이? 게임이 안 되죠. 네, 신생업체가 유통이 됩니까? 마케팅이 됩니까? 기술이 됩니까? 자본이 됩니까?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신생 수제 맥주 업체들은 페일 라거가 아닌 다른 타입의 맥주들을 선보이는 우회 전략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일에일, IPA, 밀맥주, 스타우트 등을 많이 취급을 하게 된 거죠. 야, 그게 현재 우리나라 수제 맥주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편의점 가면은 이제 한국 수제 맥주들도 기존에 있는 라거 스타일 이런 페일 라거 스타일보다는 뭐 페일에일이나 IPA, 스타우트, 밀맥주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수제 맥주 회사의 배경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 중에 뭐 이상한 향 나는 맥주 좀 만들지 말고 라거나 제대로 만들지 말고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근데 일단은 수제 맥주 회사가 라거를 안 만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제 맥주 회사들 라거 많이 만듭니다. 이것도 썰 풀기 시작하면은 얘기가 많이 길어지거든요. 엄청 길어요. 예, 또 다음 기회. 또 다음 기회. 또 다음 기회예요? 그 아쉬운 대로 네. 제가 오늘 또 잠깐 필스는 이렇게 이야기 약간 풀게요. 네. 프라하라고 들어봤죠? 체코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기차 타고 한 1시간 반 가면 풀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 들어봤어요. 들어보세요. 네. 이제 필슨 우르케의 고향인데 이제 그게 어떻게 거기서 필슨 우르케가 나왔는가를 뭐 잠깐 이야기하면 1840년도 이때만 해도 그 체코가 그때는 이제 보헤미아 왕국 뭐 이런 지역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맥주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따위 맥주를 만들면 어떡하냐 하면서 풀젠 시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맥주 36개를 다 갖다 버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민들이 빡돈 거지. 빡돌었다 해도 되나? 그 맥주통을 다 깨트린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맥주통 깨트린 그거를 흔히들 말할 때 이제 황금혁명이라 하거든요. 이제 금빛 라거가 탄생하게 된 던졌습니까? 그걸 던지면서 이제 시작됐는데 그래서 맛있는 맥주 먹고 싶다 해서 이제 시민 양조장이라는 걸 만들고 저기 바이에른 지역 그 뮌헨 있는 바이에른 네. 그쪽에 이제 맥주 잘 만드는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맛있는 맥주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 초빙됐던 사람이 필스너스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제프 그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와서 풀젠에 와서 보니까 바이에른 지역하고 거의 온도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주변 환경이 비슷하니까 그 풀젠 지역에서 났던 어떤 메가스랑 또 그 지역이 사츠호비라고 유명한 지역과 인근에 있었거든요. 그거와 그 다음에 자기가 뮌헨에서 가져왔던 라거 효모를 배합해서 만든 맥주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맥주들이 좀 탁하고 어두웠는데 너무 밝고 청량한 거예요. 엄청 밝은데? 네. 그 이게 뭐 맥주 맛이 날까 했는데 사람이 딱 첫 모금을 먹고 난 빠방한 거죠. 깜짝 놀라. 아니 맥주가 이런 맛이 하면서 그 맛에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 신세계를 경험했구나. 신세계, 맥주 신세계가 열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라그라는 맥주가 유럽으로 퍼지고 앞에 잠깐 설명했었죠. 신대륙으로도 가고 동양으로도 가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된. 가보면 또 맥주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혹시라도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가시면 투어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투어를 하고 마지막에 가면 지하 벙커라 하나요? 그 보관소에서 한 잔을 딱 주는데 이게 같은 필스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어요. 그걸 한 14,000원 정도 되는데 맥주 그거 한 잔 먹으면 본전 생각이 싹 가요. 그래서 꼭 프라하 가셔가지고 프라하. 기차 타고 한 시간 반 당일치기면 충분하거든요. 오. 양정도 그 중앙 기차역 근처에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정도 쭉 아, 언제 갑니까 언제 한번 꼭 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실청 부탁해요. 부탁드려요.